미코 바이오메드가 오늘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했다. 최근 코로나19 PCR 진단 키트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 미코 바이오메드가 영위하는 사업과 하반기 모멘텀을 김성호 대표이사가 직접 공개하는 시간 준비했다. 네, 와이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한 미코 바이오메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많이 들은 것 같은데, 낯이 익는데 싶으신 분들 미코 때문에 그러실 텐데요. 미코 바이오메드 어떤 회사인지 이에 대한 이야기 김성호 대표이사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저희가 또 매일경제TV의 다른 프로그램에서 뵌 적이 있었는데요. 네, 네, 드디어 이제 상장을. 감사합니다. 네, 이전 상장을 하셨어요. 네. 미코 바이오메드 주식시장에서도 뜨겁습니다. 어떤 회사인지 네. 소개부터 부탁드리죠. 예. 네. 그 미코 바이오메드는 최외, 한마디로 하면 최외 진단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그 포인트 잡고 있는 거는 현장 진단입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가지고 있는 그 분야는 어떤 생화학 진단, 면역 진단, 분자 진단 이렇게 세 가지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체외 진단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 회사가 차별성이 있다 그러면은 좀 독특한 기술인 그 랩 언어 칩이라고 하는 기술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제 장비를 되게 조그맣게 만들 수가 있고 또 그다음 속도를 반응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고 또 이 가격을 굉장히 싸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진단 키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PCR 분자 진단 기기, 항체 진단 키트를 생산하고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럼 이에 대한 이야기 조금 뒤에 들어보고요. 네.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게 된 계기, 그 이유도 궁금해요. 아, 네. 원래 그 저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할 때는 그 코넥스는 이제 같은 상장 회사인데도 굉장히 제한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식 시장도 주식 그 팔 수 있는 그 분량이 굉장히 적고 또 주식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자금 확보도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코스닥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시장도 넓고 또 자금 확보도 유리하고 또 회사가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 많은 좋은 또 여건들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정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체외 진단기 소형화를 혁신을 꿈꾸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미코 바이오메드의 주력 상품은 무엇인지 앞서 이제 다른 진단 키트와 PCR 진단 키트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랩 언어 칩이라고 하는데 랩 언어 칩이라고 하는 것은 네. 이제 그 사람 몸속에 보면은 이제 그 혈관이 흘러갑니다. 혈관을 보면은 이제 브레인 쪽에 가면은 뇌에는 굉장히 얇은 실핏줄이 흐르는데 그런 혈관들과 같이 얇은 실핏줄 속에서도 그 몸속에서는 생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을 저희들은 일회용 플라스틱에다가 조그만한 그 마이크로 플루이드 그 채널을 만들고 그 안에서 유전자를 한 10억 배 이상 증폭될 수 있는 걸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증폭하는 기술은 저희들 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회사에서 이제 그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다른 회사 제품들은 유전자를 한 10억 배 증폭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바이러스에서 유전자를 뽑은 다음에 그것을 튜브 타입에다가 집어넣고 튜브를 하나의 그 힛블럭이라고 하는 세부치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집어넣고서 온도를 95도씨, 60도씨 이것을 한 45회를 반복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 그러면은 속도가 이제 온도 95도씨 올릴 때도 세부치라서 천천히 올라가고 또 온도가 떨어질 때도 천천히 내려갑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 얇은 그 멤브레인을 붙인 플라스틱 칩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로 우린 두 개의 힙블럭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는 95도고 하나는 60도인데 95도에다 딱 대면 되는 순간에 온도가 금방 전달되고 95도로 착 올라가고 60도씨에다 대면 또 금방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한 15배 정도까지도 저희들이 빠르게 할 수 있게 이제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저렇게 이제 플라스틱을 만들게 되면은 저게 또 핵심 기술이 이렇게 접합하는 기술인데 그것을 우리가 본딩이라고 그럽니다. 아주 얇은 마이크로미터 사이즈의 멤브레인을 여기다 이렇게 붙이는데 붙이려고 그러면은 이게 온도가 95도 올라가면 이게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터지는 것도 막았고 또 붙이면 붙이는 접착제가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그 케미칼이 나와서 반응을 저해시킵니다. 이런 이제 좀 아주 미세한 그런 이제 케미스트리도 저희들이 풀어가지고 저희들이 처음으로 이 칩에서 PCR하는 기술을 확보했고 이걸로 한 선진국 17개국의 특허를 5년 전에 다 등록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 이것 때문에 이제 속도를 빠르게 하고, 또 이것을 사용하니까 장비도 다른 회사는 한 30km 되는 것을 우리는 한 5km 정도, 이 정도로 줄일 수 있었고, 네. 이제 속도도, 가격도 굉장히 낮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레보너 칩 기술도 코로나19 진단키트에 적용이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네. 저희들이 그 코로나에다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금년 상반기에만 한 217억 정도 매출을 네. 일으켰고, 또 지금까지는 거의 한 350억 정도를 했습니다. 그럼 아마 금년 말까지는 아마 500억 이상을 저희들이 매출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코로나19가 물론 오늘 우리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세 자릿수로 다시 증가하긴 했는데 예. 이 정도면 정말 잘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해외로 예. 시선을 돌려보면 스위스, 미국, 영국, 유럽 다 정말 유례 없는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네. 국내보다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 게 조금 더 진단키트사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맞습니다. 그 분야에서는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네, 네.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가 네. 지금 저희 매출의 90% 이상이 다 해외에서 일어나고 해외 있습니다. 쪽인가요? 주로 저희들이 가장 많이 나온 곳은 지금 브라질, 브라질, 세네갈, 이제 브라질, 세네갈, 인도네시아, 인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50여 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저희들이 이제 미국하고 일본 이쪽도 지금 진입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타겟하고 있는 국가들은 전 세계 모두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그 보도된 바에 의하면은 국내에서는 상당히 두 자릿수까지 낮춰가지고 잘 컨트롤하고 있는데 해외를 보면은 전 세계 벌써 한 4천만 명 정도가 감염됐고 또 미국만 보더라도 이제 하루에 뭐 5만 명 이상씩 그 감염자가 발생하고 또 이제 브라질이라든지 또 중년 몇 개 국가들 보면은 거의 뭐 하루에 1만 명 가까이 혹은 이제 적게는 1,000명 정도씩은 감염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빠르고 또 효율적인 아주 고민감도의 그 방법들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PCR이라는 것을 이용하게 되면은 거의 99% 정도를 다 그 검사해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해외 수출에 그러니까 대부분의 진단 키트의 90% 이상을 해외로 브라질, 네. 세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네. 2020년 올해 공개 가능한 새로운 호재나 모멘텀은 있을까요? 사실 진단 키트에 대한 코로나19에 대한 이슈도 계속 투자자들에게는 구미가 당기긴 하지만 이미 나온 이슈라서 네. 예전보다 그 영향력이 줄어들었거든요. 새로운 네. 모멘텀을 기다리신 분들에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저희들이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그 많은 그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증폭될 때는 무조건 저 PCR로 뭐 하다가 이제 PCR로 하는 방법이 장비도 필요하고 또 시간도 좀 걸리고 정확하지만 이제 이런 방법 쓰다가 그 장비를 생산할 수 있는 그 캐파가 전 세계적으로 그 용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취하는 방법이 지금 항체나 항원 검사인데 특히 이 항원 검사를 통해서 이제 장비가 없어도 한 5분, 10분, 뭐 길면은 한 15분 내지 20분 만에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도 동일하게 그것을 개발해가지고 지금 이 시장에 지금 진입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방법도 굉장히 좋은 그 방법일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장비 면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PCR을 그 보통 한 두 개의 장비를 씁니다. 근데 두 개의 장비 쓰는 것을 저희들은 하나로 통합해서 만드는 것을 아마 금년 말에 저희들이 마무리 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코로나 다음에 코로나가 지금 금년에 끝날지 아니면은 뭐 염려는 하지만 내년에 끝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에는 또 어떻게 이런 사업들을 연결해 갈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한 90여 가지의 그 진단 키트들을 이미 개발해 놨기 때문에 같은 장비에서 이것으로 대체하면 가능합니다.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이번 겨울에 북반구에서의 겨울은 아마도 이 코로나와 인플루엔자, 이 독감이 되게 유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동시에 측정하는 시약을 이제 개발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마 북반구에 이번 겨울에는 이제 많이 그 사업 아이템이 될 것 같고 또 이 남반구 쪽에는 점점 여름이 다가오니까 오히려 열대병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댕기라든지 옐로 피버라든지 말라리아라든지 이런 열대병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 플러스 열대병에서 이런 아이템들을
저희들이 준비해서 그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네, 미코 바이오메드 오늘 장중에 상승세를 기록했다가 지금 시장이 다소 무거운 가운데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상장 첫날의 시장 분위기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이 아쉬울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투자자분들에게 앞으로 미코 바이오메드 믿고 지켜봐달라 당부의 메시지 전해주시죠. 예, 저희들도 지난번 저희가 그 쿠넥스 상장할 때는 아마 그 이제 따상이라고 그러죠. 저희들이 이제 주가가 참 이제 좋은 시장이었는데 이번에는 이 시장 자체도 좀 되게 무겁고 또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회사 이제 제품도 보면은 좀 기대와 다르게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오르지 않고 오히려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볼 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이템들은 첫째 이 코로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들. 저 이 PCR을 통해서 정확히 진단하는 그 장비와 진단 키트, 또 그 유전자 진단뿐만 아니라 면역 진단에서도 저희들이 항체 검사, 항원 검사에서 이것들을 다 지금 아이템으로 만들어서 시장에 진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된 그 아이템군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아마 저 오늘은 시장이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아마 이제 가면서 저 안정세를 보이고 이제 성장세를 보여서 그동안 저희를 믿고 이제 격려해 주시고 또 투자해 주신 여러 주주분께 좋은 소식을 전하도록 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코 바이오메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흐름 그리고 이 회사의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대표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